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현재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미래를 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요거에 앞서서 어떤 공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학은 돈을 쫓아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돈을 쫓는 공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흐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통해서 산업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이해가 쉽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스카이넷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인공지능 만든 거 아닙니다. 바로 소수의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갖고 전체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당선인을 뭐 예측할 때전 국민 다 알아보면 좋겠죠. 그러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 투자됩니다. 그러지 말고 한 1000명, 2000명을 조사해서 예측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도출하는 거는 결국 예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예상, 유행 예상, 자동차 안전 실험, 어떤 효과 실험. 자동차에서 한몇 퍼센트 뽑아봐가지고 부딪혀 보죠. 그래서 괜찮으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뭐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겠죠. 실제로 완전하게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된 거다 때려 부수면 되겠죠? 그럼 못 팔아요? 파는 게 없죠? 그럼 망하겠죠? 그래서 대신 아쉬운 게 95%의 신뢰 구간을 갖습니다. 5%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수학 기법이 어려워요. 지금 뭐 고등학교 레벨에선 단순하지만 통계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랜덤성이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뽑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뽑았을 때 편중돼서 뽑았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95%로 가기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담인데, 뭐, 그러면 99%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해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99%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예외되는 상황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제 인터넷 발달, 그다음 데이터가 막 누적이 됐죠? 그러니까 수많은 통계적 기법으로 수많은 데이터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명 갖고 대통령 후보를 예상해요. 그러면은 오차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미 한 4천만 데이터가 쌓였어. 인구는 5천만인데. 그럼 대충 뭐 평균 내서 비교해봐도 맞겠죠? 정확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요. 특별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대 뭐 남자나 여자들은 뭐 형광색을 좋아한다는 어떤 학자가 주장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빅데이터에 따르면은 20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라고 떴어요.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학자 말이 맞는 거예요? 빅데이터 말이 맞는 거예요? 빅데이터 말이 맞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답지 베끼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냥 그렇게 데이터가 쌓였으니까요. 이래서 빅데이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원인은 알수 없어요. 근데 정답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만 알면 되지 않나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사실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과학이냐, 무슨 공학이냐, 이런 이유를 탐구할 수 있어야지 라는 하는데, 빅데이터로 결론 내놓고 그 다음 이유 찾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핵심이라서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이상한 데이터들, 데이터가 몇 천만 개가 되면은요, 이거 손으로 막 이상한 데이터 걸러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새 파이썬 이런 게 뜨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알아서 나눠주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패턴을 익히고 그 결과로 구분하고 예측합니다. 뭐랑 목적이 똑같아요? 통계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통계랑 그 목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수학적 모델, 트리 모델, 인공신경망 모델, 통계학적 모델이 다 존재했어요.
이거 참고로 인공신경망 모델은 50년대, 60년대, 지금 한 7, 8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이 통계학적 모델, 지금 막 떠오르는 통계학적 모델도 70년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법들을 통계 인공지능에서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정확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상에서는요, 이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렇다 아니다 딱딱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인간이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인간도 결국에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남자다 여자다. 어른이다 아니다. 위험한 존재다 아니다.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결국 이렇게 나누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상에서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 같은 거갈 때, 가다가 그냥 들이박는 게 아니라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아니면은 사람인데 튀어나올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내가 가면 알아서 피할 사람이다, 자동차다, 가다가 멈추는 자동차다, 감속하는 차다, 가속하는 차다, 이런 게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좀 부탁드릴게요. 딥러닝이 제일 좋아. LSTM이 제일 좋아.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공학에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좋다. 이런 얘기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럼 낙후된 건 이미 사라졌어야 됐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어떻게 쓰이냐? 이미지의 처리에 좀 쓰이게 됩니다. 그림, 사진, 동영상. 이게 데이터로 아까 구분해주는 거라고 했죠? 분류하고 예측합니다. 사람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람 삐삐삐 우리 첩보 영화 같은 나오죠? 어떤 사람이다. 특정 조건의 사람 찾기. 막 이제 로보캅 같은 데 나오는데 이 사람 위험하다 아니다. 이게 그 사람 행동, 표정, 들고 있는 물건 이런 걸로 파악을 하겠죠. 질병 예측. 요게 이제 연구에서 많이 쓰이죠. CT, MRI, X-ray로 질병을 파악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퇴근하셔야겠죠. 근데 컴퓨터는 계속 돌아갈 수 있으니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자동차 이렇게 봐서 자동차다 사람이다 구분해 주기도 하고, 뭐 적색 신호다 녹색 신호다 앞차가 멈췄다 간다 이런 거다 파악할 수 있겠죠. 감정 인식도 가능합니다. 이거 표정으로 알아서 나눠준다고 했어요. 핵심은 알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옛날에 단순한 분류할 때는요,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면 웃음, 행복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제 온갖 데이터들을 다 고려합니다. 인간도 무의식 중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뭐 눈가의 웃음, 아니면은 소리, 뭐 코털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정확도 높게 알려줍니다. 또 과거 미래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 그리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은요, 단순 반복 업무 하시는 분들 일을 뺏진 않을 거예요. 아, 뭐 언젠가 뺏겠지만, 더 빨리 예술하는 사람들의 일을 뺏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뭐 창의적인 일이니까 아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코딩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이런 거 베끼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창의성이라는 그 애매한 거, 아름다움이라는 그 애매한 단어를요, 인공지능 수학적 모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게 뭔지를 사람 머릿속에 콕콕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가 뭐예요? 모든 아날로그 신호, 음성, 뭐 어떤 그림, 단순 뭐 전파 이런 게다 숫자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숫자화됐죠? 이 숫자화된 걸로 갖고 사람 음성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갖고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뭐 번역도 가능하고요. 통역도 가능하고요. 근데 뭐 아직 그 언어적인 건요, 많이 발달을 안 했어요. 아직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창작, 편곡. 이것도 쉽습니다. 아까 말한 그 미술품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표절곡 찾아내기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뭐 인공지능까지 갈 것도 없고, 옛날에 막 상관계에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요새 이렇게도 좀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많은 데이터를 갖고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할 대상을 줄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제약 효과를 미리 예상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뭐한 10만 개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먼저 돌려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아까 말했죠? 분류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한 그걸 1,000개를 줄여요. 그래서 그 1,000개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양보되겠어요? 그럼 예상 수면 예상, 재난 발생 상황 예상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유명한 예제인데 그 타이타닉호 사망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분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재난 상황에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맞춘 예제가 있습니다. 또 지도좌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단순히 좌표 데이터만 이용하시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외 데이터도 플러스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살수 있어요.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 이런 거 어디다 지으면 제일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또 유명한 예제죠. 자전거 대여소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게 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최적화 이론 같은 걸 해서요, 막 소방서는 어디에서 짓는 게 좋다, 경찰서 어디서 짓는 게 좋다, 이런 거다 있습니다. 아파트 어디다 짓는 게 좋다, 이런 거다 있어요. 그런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런 거 다, 이론 다 때려 부수고 뭐라고요? 그냥 여기 짓으면 좋아요. 왜요? 몰라요. 그냥 여기 짓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워낙 많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숫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 예측도 가능하고요. 뭐 이건 워낙 많습니다. 회귀 분류를 통해서 쓸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갖고요. 이거 뭐 몇백 개 나오게 생겨갖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하는 것만 하다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창의적인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학에도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분야라서 각각 공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특히 공학 하시는 분들 알아서 아실 거예요. 두 변수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 동역학적 식, 어떤 식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있어서 워낙 복잡한 모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것도 보세요. 그냥 좌우 밸런스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가 뭐 이런 너무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상 수학적으로 다 모델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냥 관계를 도출해 버리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정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연어입니다. 자연어, 언어에 사용이 될수 있어요. 심지어 언어조차도 숫자를 이렇게 할당을 시키는 겁니다. 나, 너,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할때 뭐. 나는 너를 좋아할 때, 뭐, 나에다가는 뭐, 1, 너에다 2, 좋아하다, 뭐, 이런 거3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배열해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자동 번역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한가요? 별로 안 정확하죠? 아직 되게 발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통역 번역 같은 걸 해주는 건데, 아직 좀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논문은 뭐로 써요? 영어로 쓰죠? 영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언어에 대한 이게 뭐랄까 수학적으로 연구가 잘안돼 있어요. 지금 막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이게 막 숫자를 할당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당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일단은 해보는 편이긴 한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 증거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자동 번역 이런 거 보시면 퀄리티가 형편없죠.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히 한국말은 더 늦어지겠죠.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할 것도 워낙 많고 그리고 당연히 개발된다면 엄청난 혁명을 가져오겠죠.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어떤 과거를 갖고 시작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한번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